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도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최근 신입생 환영회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해 교육부가 교내에서 행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나주의 한 리조트입니다. 그제 밤 8시쯤 이곳 화장실에서 신입생 환영회에 참여했던 광주의 모 대학교 4학년 A양이 쓰러진 채 친구에게 발견됐습니다.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이 생일이기도 했던 A양은 저녁을 먹고 난 뒤 오후 6시부터 후배들과 함께 장기자랑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서 4명이 한조가 돼 팀별로 과자를 빨리 먹는 게임을 하던 중 목이 막힌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행사를 우선적으로 교내에서 진행하도록 지난달 요청했습니다. 교외에서 진행할 경우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음주와 폭행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전체 학과생 중 절반가량인 360여 명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등 교육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A양이 급체나 기도폐쇄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고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학생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